자, 고독자분들 반갑습니다. 오징어, 이 오징어 사왔는데, 오징어 비싸네, 오징어. 자, 이거 뭐 할 거냐면요, 일기 울어 심해 미끼 지금 물들이기 만들 겁니다.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일단 오징어를, 저는 다리를 안 사용 안 합니다. 몸통만 사용합니다. 껍데기를 벗기고, 껍데기를 벗기고. 기도 사용 안 합니다. 오로지 몸통. 다 버리고. 아까 보고 비싼 거 버리고. 사람도 없는데 이거 고기도 없는데 이거. 자, 보면은, 아주 크기를 잘 써야 돼. 예. 아, 요 반을 딱 가려가지고, 요 반을 딱 해가지고, 이게, 요 반 있죠? 요 반 딱 가리고, 예. 자, 여기서요, 이 크게 길게 쓰리면 안 됩니다. 자, 어떻게 쓰냐면, 지그재그로, 예. 밑에 좁히다구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또 반대로 이렇게, 예. 사선으로 이렇게, 무슨 말 아시겠죠? 이렇게, 예. 이렇게 끝이, 예. 이렇게 밑에 좁히다구로 이렇게, 예. 좁히다구로, 예. 일자로 말고 약간 사선으로 끓이면 됩니다. 지그재그로. 길이는 한번 보자. 이거 한 5cm? 5cm 되네. 예, 5cm 정도 됩니다. 너무 길이가 안 좋습니다.
이런 식으로. 아시겠죠? 네. 자, 이렇게 다 장만 다 했습니다. 해가지고, 자, 색소. 하얀색. 지금 색소. 네. 또 노란색. 네. 이게 뭐냐면요. 제가 지금 백도, 여수 백도 사수도껍, 예, 이 땡길 때, 이거를 색소 많이 해가지고, 재미를 잘 봤거든요. 근데, 지금 통영 거제 쪽에는 이렇게 많이 쓰시는 분 많이 없습니다. 제가 이거 한번 써보려고, 제가 이거 지금 하고 있습니다, 일단, 예. 조금 열기 좀, 열기하고, 그, 우로 큰 거 잡으러 다니신 분들은 이걸 아실 거예요, 예. 원래 미꾸라지가 최고인데, 예. 오늘 제가 하는 영상 올려볼게요. 자, 일단은 오징어 일단 물릴 필요 없습니다. 그냥 딱 그대로 치선은 그대로, 예. 올려가지고, 예. 자, 올려가지고. 자, 보이소. 자, 싹 뿌려. 예. 이 한 봉지가 1g입니다. 1g. 그러니까 한 요 정도 양 같으면 한 두 봉지 하면 돼요. 예, 두 봉지. 예. 이게 딱 두 봉지. 이렇게 예. 조물조물. 예? 자, 자 색깔 넣어줘. 예? 색깔 넣어줘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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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봅니다. 이렇게 조물조물, 예, 조물조물, 예, 조물조물. 자, 이렇게 하면 빨간색입니다. 그래가지고. 통에다가, 예, 그냥 통에다 위로 위로. 자, 통에다가 이렇게. 이렇게 담으시면 돼요. 예, 예. 이렇게. 자. 좀 작은 것 같은데. 일단, 한번 써봐야지. 그래가지고 소금을 딱 따로 한 개 잘 됐고, 소금은 색깔 안 입힌 거, 그냥 색깔 안 입힌 흰 거 그대로, 예, 흰 거 그대로 한 개. 그 다음에 이제 노랑씨, 노랑씨, 자, 노랑씨 올려볼게요. 노랑씨 슬프네. 그냥 양이 작으니까 한 봉지만 되겠네. 물을 안 넣어도 오징어 자체에 물이 나오기 때문에 저절로 딱 숙성이 잘 됩니다. 예. 무실 때 잘 무치 주면 돼요. 예. 조물조물. 예. 됐어. 딱 됐어. 아, 이 눈 딱 없네. 아, 노란 눈 작나? 됐다. 주셨다. 그래, 그래. 예. 그래가지고, 이제. 숙소 씻기 놨다가 쓰시면 돼요. 예. 현장에서 바로. 예. 끝. 감사합니다.